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오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간밤에 조금 변화가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혹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혹은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올려주시면요. 커뮤니티나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어제 환율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고, 채권에도 변화가 있고요. 지수에는 뭐 조금 뭐 올랐다 내렸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도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고용 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다음 금융 뉴스에 보시면, 또뭐 사상 최고치 경신이다. 이거는 지금 버블을 계속 키울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 잘 보십시오. 김정남 님께서 올리신 글인데, 고용 쇼크.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돈풀기에 의한 직장을 얻질 않는데요. 차라리 실업수당 받고 말지. 뭐하라? 지금 일자리는 부족한 저기. 그러니까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취직을 안 해요. 왜? 그냥 공짜로 주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좀 보시고. 그래서 일자리 많은데 사람이 없다. 예상밖의 고용 쇼크. 쇼크가 아니라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달에 이제 그 추가로 지급하는 그 수당이 이제 끊기면 아마 되고 나올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요거. 그래서 바이든식 추가 실업수당 딜레마. 그다음에 주간 수당 청구 건수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걔는 줄고 있는데, 고용은 많이 늘지 않는다. 이상하죠? 이런 애들이 또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먼게 아니라,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논의를.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연준 보고서 나온 거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뭐 유튜브 영상들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 좀 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 쇼크에도 증시 출발. 이게 뭐냐? 엄청난 지금 버블이란 얘기입니다. 일자리는 늘는데 사람이 없다. 왜요? 실업 수당 때문에. 자, 그래서 갈 길이 먼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폭발적인, 그 이유는 좀 이따 차트 갖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논의를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잘좀 보시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안심하는 게 아니라 경고 사인이 나온 겁니다. 경고 사인. 그다음에 약달러.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약달러가 나왔겠죠. 그래서 원유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강세가 아니라 살짝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기사를 쓰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잘좀 보시고. 맨 고용이죠. 충격, 뭐, 이런 거. 잘좀 보시고. 그럼 어제 얼마나 나왔나 좀 보시면. 어제 자 9시 반에 비농업 고용 지수. 이게, 770만 건이거든요. 예상은 거의 97만 건. 97만. 그다음에 77만. 그래서 얼마 나왔냐면 26만 6천 건 나왔어요. 거의 뭐 완전히 4분의 1 토막 난 거죠, 보시면. 그다음에 실업률도 또 올랐어요, 4월 달에. 지난달에 6%였는데 0.1% 증가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근데 요거는 가변적입니다. 지금 실업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돈을 막 뿌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취직을. 그래서 저쪽 지금 구인하는 쪽에서도 월급을 올려주겠다는데도 거기에 못 미치니까 올라간 월급이 여기 수당에 못 미치니까 어떻게 되죠? 안 합니다. 예. 그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끊기고 그다음에 더 월급을 더 올려주겠다 하면 아마 취직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나스닥은 올랐다 말았습니다. 예. 자, 다우만 지금 방방 뜨고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요런 거 지표, 그러니까 그 실업률, 그다음에 비농업, 공업 고용 변화 요런 것들도 비농업 고용 지수 이런 것들도 잘좀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아주 변곡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뭔가 사단이 날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버핏 지수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고요. 이제 200 가까이 다시 봤죠. 199.9. 예. 999. 예. 자, 그래서 GDP. 예, 한참 집 밖으로 나가 있고, 예, 총액 비율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일리로 팔로우를 하는데, 좀 보시면, 네, 고점이 4월 29일 날 205.7이고요. 현재 190대, 네, 0.1이 모자랍니다. 그죠? 예, 앞으로 흐름 잘 보시고, 지금 3거래일 190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200못 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라는 거죠? 예, 주식시장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다 얘기죠. 예, 시장도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 잘좀 판단하시고. 특히 그래서 어제 제가 인플레이션에 관한 지표들, 어제 저녁 시황을 잘 참고하십시오. 예, 그래서 구리 가격, 원유 가격, 그다음에 연동 물가 연동 국채 뭐 이런 얘기 다 말씀을 드렸죠. 잘 파악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거의 이제 버블이 완성이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100까지는 내려온다. 반드시. 얘도 그랬고, 얘는 170, 예, 100 넘고 50. 네. 고점 대비 한 반토막은 나야 됩니다. 보통. 그러면, 지금 200 정도 근처에 있으니까요. 반토막이면 얼마죠? 100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보고서 말씀을 드렸죠. 연준 보고서에서 증시 급락을 예견했어요. 야, 조심해, 너네들. 자, 이 보고서가 왜 나왔을까요? 예, 앞으로 너네들한테 돈을 이제 많이 못줄것 같아. 그런 걸 암시를 한 겁니다. 맞죠? 증시 폭락을 예견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력이 되시니까, 예.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 보고서가 나왔다. 그래서 증시한테 지금 경고를 주고 있고 이제 하락해도 돈안풀 거야. 그런 뜻입니다. 잘좀 보시고. 네. 그래서 어제 랠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시장에서. 그죠? 그래서 어떤 큰 변동이 없었다. 자. CNN 탐욕 지수. 네. 겨우 어제 4 올랐습니다. 4. 네. 큰 변동이 없죠? 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이상한 겁니다. 예, 그래서 7가지 지표를 보시면 정크본드 버블 엄청난 버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 모멘텀 주가 강도 이런 것들이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주가폭 콜옵션. 네. 자, 그래서 지금 80에서 지금 네. 50대 중반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박스권이죠, 요거. 그래서 박스권 여기 40이죠, 여기가. 지금 60, 40, 지금 여기가 50, 그죠? 예, 그래서 지금 50 있고, 60 있고, 여기 40이죠. 그럼 60에서 40 지금 밴드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만약에 40 이탈하면요,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할 수도 있겠죠. 왜? 이 박스권이, 보통 박스권이 붕괴가 되면 상당히 좀 급격하게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는 팬데믹 상황이라 그냥 직방으로 내려갔고, 그죠? 예. 여기서도 지금 80근처 왔다가 20. 네, 여기 80. 예. 자, 얘는 밑에서 놀았네요. 그죠? 그래서 요런 그
차트상에서 어떤 신호를 여러분들이 잘 좀 포착을 좀 하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환율을 보시면, 네, 원달러 환율입니다. 어제 폭락하다가 다시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점 테스트 여기 지금 할 것 같은데, 여기 저점, 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환율이 네, 내려오다가 자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또 그 고용에 대한 그것 때문에 폭락을 맞았는데 어제 7원 정도 빠졌습니다. 시간에서. 네, 근데 크게 걱정할 게 못 되는 게 이쪽의 세력들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널뛰지 않습니다. 예, 어제 살짝 반등 들어왔는데 잘 보십시오. 앞으로 흐름을. 예, 쌍바닥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왜? 여기가 튼튼한 지지입니다. 여기가. 네, 여기 지금 요 부분 그지 보이시죠? 네, 자,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달러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주봉인데요. 네, 자, 얘도 이제 지지와 저항을 이제 보여줍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2014년 여기 네, 돌파 후에 고점이죠. 이쪽 고점 돌파 후에 요 밴드를 형성했습니다. 올라가고, 자, 여기 지지한 거 보이시죠? 자, 올라가고, 지금 여기 지지, 그 다음에 또 내려왔죠. 예, 어제 그 이슈 때문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한 90 정도 이 부분은 엄청난 지지 구간입니다. 예, 여기도 무려 1월 달부터 예, 4월 달까지 몇 달 동안의 지지 구간을 딛고 올라갔어요. 거기 내려오니까 지지하죠, 지금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쭉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다가 지금 다시 또 죽고 있죠. 그러면 여기 지지 가능성이 예,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예, 뭔가 몇 달 동안 있다가 올라갈 가능성. 왜? 파동상으로 여기가 예, 4파, 그 다음에 지금 5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예, 어제 엄청나게 하락했죠. 그죠? 예, 고용보고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세 전환이 됐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지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예, 90달러가 아니라 90. 네, 잘 좀 보시고. 자, 유로는 어떤가? 자, 유로는 자, 마찬가지에도 달러 약세에 의한 강세인데, 거래량 보시면 어제 터진 거래량은 예, 별로죠? 예, 별로입니다. 예, 그죠? 예,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 하락에 대한 반등인데, 자, 61.8% 여기 고점을 넘었고, 자, 78%. 예,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여기 고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큰 쌍봉을 치고 내려올지 잘 보시기 바라고요. 예. 자, 국채 10년물. 어제 드라마틱하게 예, 빵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어제 저점이 얼마냐면요. 예. 1.484. 예, 여기까지 내려왔다가요. 상당히 많이 내려간 거죠. 그죠? 예. 그다가 갑자기 말아 올렸어요. 온 시간을 좀 볼까요? 2시간. 네. 예, 어제 시간으로 바로 말아 올렸네요. 예. 2시간 동안 떨어졌다가 예, 바로 말아 올려서 지금 다시 여기 추세 예, 대상단으로 올려 놨습니다. 자, 요거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 예. 이제 조심해. 조심해. 나 지금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갈 거라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1.15%. 보통은 그런 쇼크가 오면 죽는 게 정상인데 죽지 않고 예, 이 엄청난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매도가 나온 거죠. 엄청난 매도가. 매수가 불안한 게 아니라 웃기네 그러면서 국채에서는 채권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보이시죠? 네, 아래 그림자 햄머. 예, 드디어 자, 뭔가 반전 캔들이 떴습니다. 나 이제 위로 튈 거야. 햄머가 뭔지 아시죠? 망치. 그 놀이공원 가시면은 이렇게 해서 땅 트리면 올라가는 거 있죠? 예. 그게 지금 캔들 패턴이 떴다. 단일 캔들. 네. 자, 기대해도 좋다. 10년물. 예. 그래서, 채권은? 아니야. 웃기지 마.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잘 좀 보시고. 어떻게 절묘하게 이렇게 말아 올려놨습니까? 잘 좀 보시고요. 자, 30년물 보시면,
네. 얘도 그렇습니다. 중심, 추세대 중심 딱 찍고요. 올려놓은 거 보십시오. 그래서 요 구간, 이렇게 옆으로. 예. 얘는 햄머까지는 아니어도, 예, 엄청난, 네, 매도세가 들어왔다. 자, 이거는 반대라 그랬죠. 양봉은 매도, 음봉은 매수. 채권. 네. 자, 10년물과 2년물. 자, 10년물과 3개월물. 햄머. 네. 자, 다시 갈 거야. 예. 기대해도 좋아. 얘도 햄머. 예. 기대해도 좋아. 딱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예. 채권 쪽은 딱 보니까, 야, 웃기지 마. 예. 지금 맞아. 지금. 예, 인플레이션. 예. 그래서 그냥, 저기, 고용 그 일시적인 거니까 웃기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네, 월봉 상황을 보면 중심을 안 깨죠. 이 양봉. 네, 안 깨고 있습니다. 중심.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예. 자, 그래서, 자, 사이클대로 움직인다. 예. 그래서 한 두세 달 쉴 수도 있지만, 네, 여기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다 중간에 잠깐 쉬어요. 그리고 양봉 뽑아버리고, 쉬다가 양봉 뽑고, 위로. 예. 그래서 요 1.5 근처에서 항상 그러다가 위로 튑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예. 엄청난 지표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는데, 별로 감흥이 없죠.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 3까지 올라가면요. 예, 그 전에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1.8, 막 2,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네. 자, 정크본드. 어제 얘는 끝까지 바닥까지 기었죠. 네. 얘도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예, 이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따 오후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예, 끝까지 그냥 저점을 찍어요. 예,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이쪽으로 엄청난 지금 버블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건 주식보다 더합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팁. 네.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어제 올랐습니다. 예, 주의하시길.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여드렸을 때, 자, 어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주 끝난 상황을 보시면, 자, 얘가 3산 형태로, 자, 내려올지, 자, 물가를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한 달 동안에 상승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4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 들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예,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두 가지예요. 내려오든가 폭등하든가 물가가. 네. 이거 지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폭등하기 시작하면 무슨 뜻이죠? 예. 인플레이션 가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례적으로 증시 버블 붕괴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예, 이런 걸 보고. 예. 거기는 수십만 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다 모니터링 합니다. 걔네들도. 예. 그래서 증시 이제는 무너지는 거에 대한, 예, 별로 신경 안 쓰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보고서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예, 그러면, 자, 앞으로, 네, 여기 이제 종가가 얼마냐면요. 고점이 127.9죠. 자, 얘는 고점이 128.27입니다. 거의 끝에 와 있어요. 주봉상. 그러면 여기 고점 넘으면, 그러고 다음 주나 이번 달, 네, 그죠? 이번 달 진행해서 이게 솟솟기 시작하면, 예, 그땐 초긴장 하셔야 됩니다. 국채 쪽에서, 채권 쪽에서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자, 삼봉이냐,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기로에 서 있다. 그러면, 아까 연준 어떤 사람이 얘기했죠. 예. 아직 갈 길이 먼 게 아니라, 지금 초긴장 해야 될 때다. 예. 왜냐면, 이런 단순한 지표 하나만 보더라도, 연동 국채만 보더라도 지금, 네, 이번 주에 상당히 반응을 하죠. 예. 일봉을 보시면, 폭등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것도 4월 달 들어서, 그죠?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이거 보시면, 네, 2월 달부터 한번 볼까요? 네. 무려 3.5% 올랐습니다. 이거 대단한 상승률이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여기 고점 넘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앞으로 자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고점 저항받고 내려오다가 저항 내려오고 붕괴시켰다가 다시 돌파된 상황이죠. 근데 돌파됐는데 이 무거운 이 저항대가 돌파가 되면서 뭐가 됐다?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거래량이 예.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거래량 이거 예, 주의하십시오. 어제도 거래량이 들어온 겁니다. 평균 이상. 네. 없다가 그죠? 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파악하십시오.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팁.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다른 버블 지표들 좀 보겠습니다. 자, NDX, RUT 어제 예, 하락했네요. 그죠? 예. 왜냐면 나스닥하고 러셀을 했는데 얘 증감이 더 크다는 얘기죠. 예. 나스닥보다. 그래서 하락을 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DJI 예. 자, 뭐 많이 그렇죠? 2월 고점이라는 거 잘 생각하세요, 이거. 예. NDX, SPX 마찬가지 2월 고점 내려오고 반등주고 내려오고 있다. 자, 이거는 비교한 거니까요. 월봉에서 자, 이거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2월 달부터 고점 찍고 역사적 고점입니다, 이거. 예. 이때도 닷컴 버블 때 역사적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오고 예. 비율 지금 내려오기 시작했고 자, 그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요 RSI 값입니다. 요거 요 다이버전스 생겼죠, 조그맣게. 네, 내려오고 있죠.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예, 42하까지 내려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버블 신호. 그래서 이때만 있었냐? 닷컴 버블 때만 있었냐? 현재도 발생하고 있고요. 1970년대, 예, 1930년대, 예,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도. 예, 아시겠죠? 대단한 지표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이거 매일 얘기하는 놈은 저밖에 없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IPO 한번 볼까요? 자, IPO. 어제부로, 예, 완전히 바닥을 찍었고, 버블 붕괴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IPO, 그 다음에 스펙. 그죠? 예, 스펙 상장. 이런 버블 신호들이, 네, 지금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예, IPO 스펙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작년 3월 달부터 이 엄청난 상승률 예. 이유는 연준의 무분별한 돈 풀기에 의한 기업 공개를 통한 야 자금을 땡기자 그래갖고 2월 달까지 땡겼어요. 중순까지. 그리고 이제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폭락 예, 횡보 하다가 또 여기 예, 붕괴시켰습니다. 어제 예. 근데 거래량 막 터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 그러면 최소연은 40달러까지는 보는데 지금 이 정도 붕괴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한 여기 예, 30달러 부근과 20달러까지는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예, 작년 팬데믹 상황 초기 상승 초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죠. 하나의 중요한 버블 신호로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어제 보니까 어때요? 예. 1.2% 상승을 했지만 보세요. 네. 자금이 안 들어옵니다. 예. 계속 거래량 터지고 있고. 그래서 요 박스권을 먼저 벗어났어요, 얘는. 예. 그래서 요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예. 먼저 신호들이 뜹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채권 시장이 먼저 붕괴가 됐고요. 채권. 자, 그다음에 코인 시장. 자, 플러스 예, 뭐죠? 예, 이런 기업 상장에 대한 네, 스펙과 IPO. 그래서 기업 상장에 대한 이런 주식들이 지금 현재 붕괴가 되고 있어요. 예, 뻔하잖아요. 예, 기업 공개가 그만큼 지금 쉽지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지표인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 예, 조만간 주식시장도 이런 흐름을
갈 가능성이 높다. 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채권, 코인, IPO, 스펙 다 고리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상황에서 먼저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가장 늦게 붕괴가 된다. 네. 얘네들이 되게 둔해요. 네, 보면 채권시장이 가장 스마트하고 네, 먼저 움직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고 돈의 규모가 살벌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네,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다. 주식이 가장 멍청하다. 제가 볼 때 네, 그렇죠. 그래서 잘 좀 보시고 자 이런 현상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멍청한지 좀 보시겠습니다. DR 호튼 떠올랐죠. 네, 얘가 S&P 500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주택 관련 주식입니다. 예, 네, 올랐습니다. 어제 2.3% 대단하죠. 네, 그래서 자 얘는 끊임없는 버블을 만들고 있다. 예, 언제 끝날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예, 그래서 얘도 한 3년여에 걸친 하락. 그죠? 네. 그 다음에 얘도 이 엄청난 버블을 만들고 나서 또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언젠가는. 조만간. 네. 그죠?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도 한 10달러까지. 네. 90% 정도. 네. 10달러. 지금, 100달러니까요. 100달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토막. 이때도 그랬어요. 네. 40달러에서 얼마? 예. 네. 3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야 그래서 이건 주택 버블에 관한 얘기죠. 주택 시장도 어마무지한 지금 버블이 끼어 있습니다. 그럼 버블이 도대체 몇 개나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무슨 버블? 네, 올 버블. 예. 네, 모든 지금 자산 시장들이 다 버블이 끼어 있다. 이 충격의 쓰나미는 어마무시할 것이다. 예. 지금 채권 무너지고 있으니까 조만간 어떤 소식들이 날라올 겁니다. 지금 환호할 때가 아니라 엄청나게 긴장해야 될 텐데 예, 주식시장은 안 그렇죠. 잘 좀 보시고 자 애플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예, 애플 어제 0.36% 밖에 못 올랐어요. 예,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1% 아마존 내리고 구글 이따가 오후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헤드앤숄더 지금 패턴을 완성을 했어요. 거의 예, 하나 둘, 셋. 보이시죠? 예. 네, 요거. 그래서, 여기 이거 깨면요. 그래서 제가 125달러 정도 이거 깨면, 얘는 이제 끝입니다. 예. 네. 왜? 이만큼 내려오고, 또 이만큼 내려오고, 또 더 내려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60달러 부근 여기. 그때 팬데믹 상황까지 내려온다. 얘는. 지금 패턴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자,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거래량을 잘 보십시오. 네. 이때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을 보면 이게 매도지 매수입니까? 예? 예, 반동 줄 때 거래량과 매도할 때 거래량을 잘 보세요. 예. 그러면 앞으로 흐름은요? 예, 이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도 살벌하게 생겼어요. 네, 여기서부터 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지금 여기 고점. 예, 살벌한 다이버전스가 생겼는데 이 지표는 안 보고 예, 올라갈 거야. 그런 개구라들은요, 믿지 마십시오. 예, 뭐, 믿으실 분은 믿고, 계속 상승할 거야. 좋아질 거야. 예. 역사적으로 다이버전스 이렇게, 예, 겹치면서 내려오면 반드시 회귀합니다. 주봉상 지금 56이에요.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거 완전히 폭락각입니다. 잘 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러셀 2000, 네. 어제 반등 줬죠? 1.2%? 네. 자, 여기 큰 삼산. 자, 보시면, 여기 산 하나, 산 둘, 자, 여기 산 셋이죠. 큰 삼산이 하나 생겼고요. 여기 조그만 삼산 하나, 둘, 자, 셋 이렇게 생길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고점만 안 넘으면, 예, 요거 아주 단기적으로 여기 무너뜨리면 엄청난 쇼크가 내려올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요, 지지 요거 상단 잘 보시고요. 왜냐면 여기가 엄청난 지지 구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무너지면 살벌할 겁니다. 예, 잘 보십시오.
큰 삼산에 조그만 삼산. 네. 겹쳤죠, 지금. 잘 보십시오, 요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한 220달러? 요거. 네, 여기. 네. 요거 무너뜨리면, 데코로 간다. 예, 어제 거래량, 예, 충분한 거래량이 아니다. 이 매도보다 적다. 예, 별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QQQ 보세요. 네, 어제 난리부르스 쳤네요. 딱 보니까. 자, 와 샀다가, 와 팔았다가, 여기 갭이거든요. 갭 구간에서 엄청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인 요 쌍봉. 네. 그죠? 쌍봉.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난리를 쳤는데, 자, 팽팽하죠? 매수 매도가. 별로죠? 0.8%. 예. 그래서 실제로 나스닥은 0.88%. 예. 그래서 QQQ, 집게형, 여기, 고점에 집게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도 회복을 못한 것이다. 매도 압력이 세다. 보이시죠? 거래량. 네. 설레발 치는 거죠. 나스닥은 아니다 이거죠. S&P 500하고 틀립니다. 예. 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스닥 변동성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 생기는지 잘 보십시오. 아직은 아닙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 변동성 이때는 생겼었어요. 그죠? 네. 근데 아직은 살짝 간을 보고 있는데 예, 뭔가 지금 쎄합니다. 그죠? 예. 여기는 몇 번 있었어요. 그죠?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SOX 이거. 얘는 막 4% 막 5% 막 정신 없었어요. 이때. 근데도 거래량을 보면 크게 좀 많이 나왔지만 심하진 않았다. 얘는 반동도 대차게 올라오고 그죠? 거래량 좋습니다. 아주. 그런데 이때 고점 4월 초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이 흐름. 네.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반도체 지수가 제가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엄청난 다이버전스 지금 생겼고요. 네. 그죠? 자, 여기보다도 고점이 높습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78이고요. 여기가 얼마냐면 76입니다. 예. 네. 아, 살짝 높군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 다이버전스들 생겼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몇 거래일 동안 네. 5주 동안에 엄청난 매도세가 진행이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매도세. 그죠? 네. 자, 그러면 얘는 반드시 회귀하더라. 아주 화끈하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일봉에서 지금 네, 추세에 대 자, 제가 말씀을 드린 작년 3월부터의 상승 자, 지지 상 저항 지지 저항 받다가 중단선 오버슈팅 중단성 오버슈팅 붕괴 하다가 그러면 밑에 이 하단이 지지선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아시죠? 예, 강력하죠. 완전히 뭐 강력 접착 본드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올라갔다 내려오다 지지하고 바로 튀죠. 자, 저항 그리고 내려오다가 이번에 붕괴. 예, 5월 3일날 그 다음에 또 저항. 이제는 예, 요 하단 추세대 하단이 뭐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예, 지지에서 이제 저항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추세대를 지금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거래량 들어온 거 보세요. 네, 코끼리 비스켓 또 안 되죠? 네, 이게 현실입니다. 1.37% 상승이라고 설레발 쳤지만 이 하락세를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네. 자, 앞으로 그림 그려지시죠.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자, 그 다음에 S&P 500입니다. 자, 역사적 고점 썼죠? 예. 네. 거래량 별로죠? 페이크일 가능성? 네. 그 다음에 자, SPY를 보시면 네. 자, 예, 종가가 얼마냐면요. 422달러. 2달러 더 올라갔네요. 그죠? 420달러에서. 예, 상관없습니다. 자, 엔딩 다이아고널 1, 2, 3, 4 여기까지 5. 예,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둘, 자, 셋, 네. 자, 조만간 거래량 별로. 자, 뭔가가 이제 서서히 이제 거품이 이제 거칠 때가 된
시기가 서서히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진짜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거품이 이제 거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엄청난 다이버전스 반드시 시연하고요. 자, 주봉에서 캔들 패턴이 떴습니다. 행잉맨. 교수형이 떴고요. 그레이브스톤 도지, 행잉맨. 자, 반전 캐틀이 계속 뜬다? 예. 실제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살벌한, 그죠? 캔들이 떴습니다. 행잉맨. 교수형이죠. 목매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다운입니다. 밑으로. 네. 거래량은 전체 상승 시의 거래량보다 조금 못 미치는, 그죠? 이번 주 끝난 거. 잘 판단하시고요. 행잉맨. 그래서 앞으로 행잉맨 고점과 저점. 네. 요거 하나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점이 얼마냐면요. 네. 411입니다. 여기 붕괴되면, 네. 그러니까 요, 쐐기형, 엔딩 다이건을, 종결 쐐기형에 여기, 이거를 붕괴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끝입니다. 예, 네, S&P 500 끝. 네. 이제 상승 끝, 하락 시작. 예, 네,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예. 네. 그래서 앞으로 410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제가 이걸 써놓을게요. 그래서, 410, 네. 중요, 그죠? 포인트, 그죠? 제가 독수리 타법이라, 네. 410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얘도 거의 행잉맨성, 그죠? SPY, 네. 410 중요 포인트다. 예. 네. 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만 이탈하면 이제는 상승 끝, 하락 시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캔들 패턴 떴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다우지수죠. DIA. 예, 거래량 조금 들어왔고 평균 어제 0.69%. 예. 자, 그래서 계속 고점 경신. 네. 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예. 그냥, 예, 이때 상승할 때의 어떤 거래량보다는 적어요. 네. 그러면 반락할 가능성도 많다. 자, 그러면 DJI, 예. 실제 다우지수 보십시오. 예. 자, 얘도 마찬가지. 이 다이버전스 잘 보시고. 자, 그래서, 로고 차트를 보시면요. 월봉에서, 네. 지금 두 달째 올라가고 있죠. 4월달, 5월달. 네. 얘도 이제 전환의 시기가 이제 생길 것 같은데, 뭐 패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이거 하나예요. 얘는. 역사도 고점을 썼다. 네. 쓰고 있다. 지금 계속. 예. 네. 그죠? 근데 반드시 이거는 폐기한다. 왜? 다이버전스. 네. 순도 99.99%. 이 다이버전스 반드시 시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올 안으로 이 폐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초긴장하시라. 예, 폐기하게 되면. 네, 그래서 자, 일봉에서 여기가 33,300 정도 부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4,777인데 예, 그래서 33,300 자, 로고 차트로 다시 볼까요? 이 정도 되겠죠. 예, 33,300. 예, 그냥 333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여기도 자, 중요 포인트 자, 적어 놓겠습니다. 예, 33,300. 예. 네, 됐죠? 예, 확인. 예, 중요 포인트 33,300. 예,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나스닥은 지금 내려오고 있고, 자, 이게 다우존스 33,300, 자, SPY 410, 네. 그 다음에 QQQ 보시면, 자, QQQ는 지금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죠. 예. 그래서 얘는 여기 박스권의 저항을 받는 거니까 앞으로 내려올 일만 남았습니다. 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자,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4월 14일 중순부터요. 요거 거래량 보세요. 요거
어때요? 매도가 많아요? 매수가 많아요? 매도가 많죠. 지금 나스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네. 잘 판단하시고, 반등 줄때 보면, 상승할 때 보면,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 이것도 잘 보세요. 그래서, 자, 지수 세 개 다른 거에 눈여겨보시고, 자, 나스닥, 자, 반도체, 자, S&P 500, SPY, 예, 요거.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시장들이 이제 다 거품 붕괴 사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게 IPO. 그죠? 예. 그 다음에 NDX, RUT.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예,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 꼭 확인하시고, 예. 이제는 환율 이런 거 떠나서 지표 값들을 잘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버블 지수. 네. 뭐죠? 버핏 지수가 되겠습니다. 버블 지수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얘가, 자, 총 800대, 아, 180대, 170대로 내려오는지 이제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붕괴가 180대만 내려오더라도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걸로 보고 있으니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제 고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뭐다? 네. 뭐죠? 예. 찻잔 속의 태풍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아이들 후원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체크리스트 꼭 체크하시고, 중요한, 아, 골드도 한번 보십시오. 골드, 골드. 여러분들 금 가격을 잘 보셔야 되는데, 골드를 왜 봐야 되느냐. 얘가 지금 뛰고 있어요. 네. 얘가 뛴다는 얘기는 안전자산이, 예, 올라간다. 아까, 요 팁도 말씀을 드렸죠. 팁. 팁도 안전자산입니다. 물가 연동 국채. 골드 안전자산입니다. 예. 잘 판단하십시오. 국채는 좀 틀려요. 예. 지금 물가가 지금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골드 안전자산. 팁 안전자산. 네. 국채도 안전자산이지만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얘도 같이 연동할 수가 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결론. 어때요, 지금? 네. 고용에 대한 충격이 있었나요? 전혀 시장이 없었어요. 충격이 전혀 없는데도 기사는 엄청나게 설레발 치죠. 네. 그죠? 예. 네. 충격 없었다. 그러면 결국엔 뭐냐? 아, 이제 버블 붕괴 신호탄이 서서히 다가온다? 예. 네. 국채는 벌써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고요. 코인 시장 지금 진행 중이고 지수는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죠? 주가들은 정체가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팩트만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안목과 시장에서 나오는 잡음들을 다 걸르는 능력들이 계셔야 된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공부를. 투자는요. 네. 이거는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상승론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예.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 지금 테슬라 추천합니까? 예. 애플 추천합니까? 추천 안 해요, 별로. 애플은 가끔 나오는데, 테슬라는 아주 입도 뻥긋 안 합니다. 잘 보세요. 네. 예. 작년에 테슬라 갖고 얼마나 설레발 쳤습니까? 예, 뭐, 커뮤니티, 신문, 뭐, 증권 보고서, 뭐, 유튜브, 별 설레발 치더니 지금 한 번도 안 나와요. 추천한다는 얘기가. 예, 웃기죠? 그래서 여러분 판단해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계속 테슬라 뭐라 그랬죠? 반등시 매도해라. 반등시 매도해라. 예. 변방의 장수 얘기 들으면 자다가도 예, 벌떡 일어나서 떡을 얻어먹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팩트는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광고 시청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건강하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